부산 세관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초정밀 공작 기계를 불법 수출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자 관계인 60대 A씨와 30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기계 98대를 러시아로 불법 수출해 15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략 물자에 해당해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초정밀 공작기계를 저사양 모델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